그 가평군 북면이 우리 경기 북부 보훈지청에서 그 심사를 한 결과 세 번째로 우리 북면이 호국마을 계승정신마을로 그 지정이 돼서 오늘 인증서를 그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호국영웅 정신 계승마을로 지정되었음을 인증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경기 북부 보훈지청장 김영준. 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미 참전비 및 전사자 명비는 완공을 보았으나 아직까지 남은 것은 참전 기념관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이곳에 참전 기념관을 건립해 우리들 후세들에게 역사적인 교육의 장을 만들어 줍시다. 이 행사를 통해 반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에게 아직도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과 아울러 통일에 대한 희망을 함께 공유함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호국영웅 정신계승마을 조성사업에 가평군 북면이 선정되어 지역사회의 호국영웅 선양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From the 40th Infantry Division, California National Guard, and the 2nd Infantry Division here in Korea, who gave the ultimate sacrifice.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제40보병사단과 제2보병사단, 213포병연대의 375명의 호국 열사를 위한 참전비 추모 행사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